자, 그러면 이제 메르켈 총리의 뒤를 이어서 또 새로운 또 해외 정치인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번엔 독일이 아닌, 그래, 일본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일본의 새로운 총리가 탄생을 했죠. 아베 신조가 건강 문제를 사임을 한 다음에 스가 요시히데가 총리직을 넘겨받았다가 이제 일본 내부에서 지지율이 팍 떨어지는 바람에 자민당 총재를 출마를 안 했죠. 그래서 일본도 총리가 바뀌었는데 기시다 후미오라는 일본 총리가 이제 들어섰죠. 들어섰는데 그래서 기시다 후미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자, 기시다 후미오 잠깐만. 이렇게 안 바뀌네? 그래서 기시다 후미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면요. 이렇게 생겼어요. 1957년 7월 29일생이고, 일본 도쿄도 시부야구에서 태어났다고 해요. 지금 48대 중의원 의원이기도 하고, 자유민주당, 일본 자민당 총재고, 자, 일본의 100번째 내각 총리 대신이에요. 자, 내각 총리 대신이라는 이 보직, 2등 방문, 이토 히로부미도 했던 그 자리예요. 자, 원래 본적은 히로시마시 히지야마추 출신인데, 부친인 기시다 후미타케가 히로시마 출신의 통상 산업성 관료 출신이고 정치 활동을 했어요. 그래서 부친이 뉴욕 총영사관에서 근무한 적이 있어가지고 초등학교 1, 2, 3학년을 뉴욕 퍼블릭스쿨을 다녔던 적이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부친이 다시 발령이 끝나고 귀국했을 때 지오다 구립 나가타초 초등학교에 편입을 했고 그 다음에 졸업을 했고 그 다음에 고지마치 중학교 졸업을 했고 그리고 나름 입시 명문고라고 하는 카이세이 고등학교를 졸업을 했다고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친인척들이 대다수 도쿄 대학을 갔었다 그래요. 근데 역대 일본 총리를 가장 많이 배출한 대학이 그 도쿄 대학교예요. 근데 도쿄 대학교는 진학을 시도를 했다가 실패해가지고 결국 삼수까지 한 끝에 와세다 대학교 법학부를 입학하게 돼요. 참고로 와세다 대학교는 일본에서 역대 총리 최다 배출 대학이 2위예요. 이번에 기시다까지 8명이 됐어. 그 다음에 졸업한 다음에 일본의 장기신용은행에 들어갔고, 그 다음에 정치 입문은요, 아빠가 중의원이 돼가지고 기시다 후미타케의 아빠의 비서로 들어가게 돼요. 1987년에 중의원 비서로 들어가서 정치를 배우게 됐고, 그러다가 이제 아빠가 작고를 하면서 아빠의 뒤를 이어서 이제 중의원 총선에 출마를 하게 되죠. 그래서 아빠의 지역구 그 자리를 그대로 물려받아서 출마를 해서 당선이 돼요. 그리고 이제 아빠도 괭지회 출신이어가지고 본인도 괭지회에 들어가. 그래서 제 40회 중의원부터 제 48회 지금까지 9선, 연속 9선을 유지를 하고 있다고 그래요. 계속 히로시마현 선거구에서. 그리고 그동안 이제 2001년에 일본 총리 고이즈미 준이치로 이 내각에 입각을 하게 돼요. 문부과학성 부대신에 임명이 돼가지고 대신이라든지 부대신이라든지 이런 건 보통 내각에 입각을 했다고 보죠. 그래서 아베 신조의 내각에서는요. 2007년에 내각부 특명 담당 대신에 임명이 돼요. 그리고 소비자 행정 추진 담당 대신 뭐 우주 개발 담당 장관 이런 걸 했었고 일시적으로 장관 6개를 동시에 한 적도 있대요. 이게 허용이 되나 봐, 일본은.
그리고 2011년에서 2012년까지는 국회 대책위원장을 했었고, 그리고 그 고가 마코토가 은퇴하게 되면서 괭지의 회장이 되죠. 이제 아베 내각 때는요, 그 핵심 내각 중에서 이제 아소다로는 부총리 겸 재무상, 그 재정경제부 장관이라고 보면 돼요. 우리나라의 그 경제부총리라고 보면 돼. 그리고 관방장관인 스가 요시히데, 전 총리였죠? 이 사람하고 약간 일종의 삼각편대를 이루면서 그한 축을 담당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2012년에서 2017년까지 외무대신을 역임을 했고요. 그리고 8월 3일에 자민당의 정무조사회장을 맡게 돼. 그리고 이제 2017년 이후에는요, 자민당의 차기 총재가 될 수도 있다. 유력 후보가 돼요. 근데 문제는, 그러니까 당시 내각이나 당 주요 직에요, 그 기시다 후미오의 파벌이 많았어요. 기시다의 파벌이 많았고, 근데 아베 정권하고 사이가 나쁘진 않았는데 대중의 지지는 약간 그뭐 이시바 시계로 뭐 스가 요시히데 뭐 이런 쪽 인기가 좀더 많았던 편이었던 거지. 그리고 이제 G7 장관회의 때는 의장을 맡아요. 이때 히로시마에서 맡았는데, 히로시마 평화기념공원에서 원폭 사망자 위령비에 헌화를 해요. 자, 어떤 의미로, 근데 여기서 원폭 사망자 위령비에 헌화를 해요. 자, 일본 전범국가죠. 전범국가인데, 물론 원폭으로 사망했던 사람들은 분명 기려야 되는 건 맞는데, 이거를 전쟁을 일으킨 거에 대한 반성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거를 잘 생각을 해야 돼요. 외무대신이라는 사람이래. 자, 그리고 외무대신으로 있을 때 2015년에 대한민국과 일본의 위안부 문제 협상을 담당했던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그래서 2015년 12월 28일에 대한민국의 외교부 장관이었던 윤병세 장관하고 회담을 하게 돼요. 서울에서 있는데 대한민국이랑 일본의 이제 정부 공동 기자회견을 했는데, 여기서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10억엔을 지급하기로 하고 문제가 최종 해결됐다 하고 선언을 그냥 돈으로 덮어버리려고 한 거야. 피해자 할머니들을 직접 만나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이때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난리를 쳤었죠. 근데 지금 우리는 그 뭐냐, 그 윤미향 씨도 지금 좀 논란 있고, 하여간 좀이 위안부와 관련된 문제를 지금 어느 쪽을, 그러니까 약간 그거예요. 일본 쪽에서는 반성을 안 하고, 우리 쪽에서는 그 재단 비리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솔직히 요즘 내가 위안부 컨텐츠를 안 하는 이유가 이거예요. 윤미향 씨 때문에.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 위안부 합의는 우리 국민이 정서적으로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어요. 그리고 2018년, 앞으로 위안부하고 관련된 재협상을 요구하지 않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2015년에 그 합의한 것 자체가 피해자들을 무시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합의한 내용을 이행하지 않는 식으로 그 수용을 안 하겠다, 약간 이런 방법으로 가는 것 같아. 자, 그리고 2020년 8월 28일에 아베 신조가 총리를 이제 사임을 하게 돼요. 그래서 기시다랑 스가가 총재를 출마를 하는데, 스가가 당선되고 기시다가 2등을 해요. 근데 이제 2021년에 코로나19가 갑자기 확산이 되고,
2020 도쿄올림픽을 개최를 강행을 하면서 스가가 지지율이 떨어지죠. 그래서 그 스가는 결국 1년 만에 나더 이상 총재 안 할래. 나 총리 안 할래. 아주 그냥 책임을 다음 총리한테 떠넘기죠. 어쨌든 그래서 기시다가 그러니까 성이 기시다예요. 그래서 기시다 후미오가 총재 선거로 출마를 하고, 그래서 1위로 결선에 진출을 했고, 결국 결선 투표에서 그 당선이 확정되죠. 과반을 못 넘었기 때문에 결선 투표한 거예요. 근데 이게 결선 투표까지 간 이유가요, 당원 지지율에서는 졌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국회의원 지지율이 계속 앞섰기 때문에 그래서 1위를 할수 있었다고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당직 인사를 바꾸게 돼요. 그 부총리 겸 재무대신이었던 아소다로를 자민당 부총재로 바꾸고, 그리고 아소다로의 처남이었던 스즈키 슈니치를 부총리 겸 재무대신으로 올려요. 그리고 그러니까 약간 당직 인사를 약간 세대교체를 시키는 것 같아. 근데 문제는 이게요, 국민들의 여론을 받아들였다기보다는 결국 자민당 파벌 싸움이었던 거야. 이 스가하고 기시다하고 결국 파벌 싸움 한 거야. 그래서 야당 지지율이 사실 자민당보다 지지율이 안 좋아요, 지금 일본이. 그래서 스가는 내각을 다 그냥 싹다 갈아치우고 새로운 사람으로 다 채운 것처럼 보이게끔 그냥 그렇게 인사를 했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강요 경험이 없었던 13명이 이때 강요에 들어와요. 근데 다만 특이한 점은 사선 이하의 젊은 사람들도 이때 강요에 입각을 했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스가 같은 경우는 그래, 기존의 총재 임기가 1년밖에 안 됐었기 때문에 아베 내각을 거의 그대로 데리고 갔었는데, 기시다는 나이 임기가 바뀐 거죠. 그래서 기시다는 아예 인물들 싹다 바꿔 갈아치웠다고 그래요. 그래서였나? 아베가요, 지금 이제 집에서 요양하고 있을 텐데, 이 기시다 내각에 대해서, 내각 인사에 대해서 그냥 마음에 안 드나 봐. 마음에 안 들면 본인이 정치 복귀를 하든가. 아파서 못 하기 때문에. 그리고 2021년 10월에 임시국회가 열렸는데, 여기서 이제 내각 총리 대신 지명 투표가 열렸고, 그래서 선출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내각 총리 대신의 임명장은 일본의 덴노가 줘요. 나루히토가 임명장을 주고, 그리고 이제 이 임시국회를 끝으로 현재 중의원이 해산됐어요. 중의원이 해산됐고 이제 총선이 예정이 돼 있죠. 근데 이제 어쨌든 그 뭐냐, 그 참의원은 지금 총선이 아닌가 보네. 어쨌든 내가 일본의 정치 체계를 그렇게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건 아니라서. 가족 관계로는 부친으로 지금은 작고한 오선 경력의 기시다 후미타케가 있고, 엄마인 기시다 스미코, 그 이구치 류지의 딸이래요. 니토 후진제분의 사장이었대. 그리고 이제 배우자도요, 히로시마의 부동산 임대업자의 딸이래요. 뭐 다들 금수저들이야. 그리고 첫째인 기시다 쇼타로하고 둘째인 기시다 고시로는 지금 같이 살고 있는데, 첫째는 현재 그 기시다 후미오 총리의 비서를 맡고 있고요. 첫째는 91년생 비서고, 둘째는 97년생인데 아마 정치를 배우고 있나 봐. 셋째가 2000년생인 것 같은데 이름은 아직 공개가 안 됐는데 아직 학업 문제 때문에 따로 살고 있다고 그래요. 그 이제 할아버지가 중의원 7선 출신의 백화점 사장 출신 기시다 마사키라고 하고,
작은 아빠가 히로시마 은행 회장 등을 맡았던 기시다 슌스케. 그리고 고종사촌으로는 미야자와 기이치 전 총리의 조카인 미야자와 요이치가 있고요. 그리고 메제가 최전 국세청 장관이었던 가베 데스오가 있다고. 그리고 이제 이 기시다의 정치 성향은요, 자민당에서는 중도 우파를 맡고 있다고 그래요. 극우는 아니야. 극우는 아닌데 중도 우파. 그래서 여론들의 반응은요, 이거는 그 국민의 민심은 아니다. 그리고 총리가 자민당 간부들에 의해서 결정이 됐다 하고요. 이제 서방의 자유민주주의 언론들은요, 자민당이 현상 유지책을 선택했다 하면서 좀 까내리고 있어요. 어쨌든 그래서 일본의 그 기시다 후미오 총리에 대한 그 이야기를 좀 해봤는데요. 그 기시다 총리가 솔직히 우리나라와의 그 외교에서 어떤 방향을 갈지는 솔직히 나는 기대는 안 해요. 아까 2015년에 그 우리나라하고 그 위안부 관련해서 어떻게 쇼부를 보려고 했던 그런 전적이 있죠. 그래가지고 이 위안부 얘기 때문에, 위안부와 관련된 사건 때문에 나는 솔직히 이번 그 기시다 총리에 대해서 그렇게 우리나라의 관계가 그렇게 썩 좋아질 거라고 믿어지지 않아요. 일본이 다 그렇지 뭐. 네, 그러면 오늘 그 일본의 그 기시다 후미오 총리에 대한 얘기는 몰라. 독일 그 메르케 총리만큼, 메르케 총리는 그래도 총리로서의 실적을 쫙다 얘기를 할 정도의 시간이 필요했는데 기시다는 그럴 필요가 없죠? 그래서 17분 만에 끝내게 되네요. 자, 그러면 오늘 사심역사 컨텐츠 여기까지 할게요.